모델링 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풍선을 표현하는 질문인데 텍스트를 가지고 마벨러스 디자이너로 기본 모델링을 보낸 다음에 풍선 효과를 낼 때 생각처럼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죠. 3D Max에서 만든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한데 면이 분할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형태대로 풍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을 분할한 다음에 보내는 게 중요한데 장면에 텍스트 플러스로 이 텍스트는 좀 더 두껍게 만들어야겠죠. 두껍게 만들고 사이즈도 1500mm 정도 할게요. 좀 크게 해놓는 게 중요하니까 풍선이 되면 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껍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익스트루드 값이 있는데 현재는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익스트루드를 어느 정도 해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글자를 보면 이렇게 라운드 되는 부분에 선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 선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안쪽에 선들은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블러스 디자인으로 넘겼을 때 이 직선에 해당하는 선들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하는 거죠. 3D 오브젝트를 넘겼을 때는 제대로 풍선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뭐 마블러스 디자인에서 숫자 형태를 만들고 풍선을 만들었다면 면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독특한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면 맥스에서 면을 분할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ubdivide Modifier 이런 걸 적용하고 지금 면이 쪼개지는 게 보이죠? 5mm 정도 쪼개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5mm나 8mm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mm로 해서 넘겨볼게요. 이 상태를 OBJ 파일로 엑스포트 합니다. 기본 값으로 Marvelous Designer를 오픈한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OBJ로 OBJ 파일을 가져옵니다. 오브젝트 타입을 아바타가 아닌 가멘트로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합니다. 그래야지 천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잘 들어왔죠. 현재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죠. 오른쪽에 압력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값을 주시면 바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죠. 패브릭의 속성도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패브릭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고 현재 1000 같은 경우는 쉐딩 케이지가 100%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조절하시면 100보다 적은 값을 조금씩 주게 되면 주름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풍선 효과를 만들 수 있죠. 맥스에서 면을 더 많이 분할하고 오면 더 많은 주름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디테일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Subdivide Modifier를 할 때 좀 더 작은 값으로 분할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물체를 OBJ 파일로 다시 익스포트 합니다. 기본 값으로 맥스에서 현재 물체 지운 다음에 파일에서 임포트 명령으로 저장된 물체를 기본 값으로 임포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맥스에서 만든 숫자가 풍선처럼 모델링 된 상태를 만들 수 있죠. 다양한 형태랑 다양한 값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많은 주름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질문해 주신 분에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해보고 재미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